안녕하세요. 별님들 큰별쌤이에요. 자, 통일 실락했습니다. 삼국 통일을. 그러면 그 이후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 약 한 200년 동안 굉장히 좋은 그런 평화가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문왕은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본다면 대학이죠. 이 국학을 설치했고요. 지방행정조직, 통일의 세계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자, 경주에 가까웠던 울산항, 국제무역항으로 크게 번성했고요. 여기에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바다에 해적들이 등장한 거야. 이때 등장했던 인물, 바로 장보고. 해신, 바다의 신. 이 장보고는요, 청해진을 설치해가지고 해적들을 촥촥 소탕했고요. 이후에 청해진은요, 중국,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아, 신라는요, 큰 물론 제도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골품제라는 게 있었는데, 골! 그러니까 성골과 성스러운 뼈다귀. 진골! 진짜 뼈다귀. 이런 성골, 진골이라는 골 신분하고요. 골, 그 다음에 품이잖아. 골품제니까. 육두품부터, 육두품이 제일 높아요. 일두품까지 여섯 등급의 두품 신분이 있었습니다. 아, 신분에 따라서 맡을 수 있는 관직도 달랐고요. 옷 입는 색깔, 집의 크기, 이것도 다 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불교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원효와 의상이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통일신라의 모습이었다면 저 북쪽, 북쪽에는요. 옛날 그 고구려 장수 출신이었던 대조영이요.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모아서 만주 지린성, 동무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고 우와,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초기에는요. 당하고 사이가 안 좋았겠지. 왜? 우리 고구려 계속 있는데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까. 그죠? 그런데 문왕 때부터 당과 교류하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였고요. 신라 일본과도 교류를 했습니다. 자, 이 당은요. 발해가 너무 잘 나가.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의미로 대동성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926년 거란의 침입을 받아 발해는 망했습니다. 자, 하지만 온돌, 불상, 석등 등을 통해 가지고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대 국가의 모습들 한번 살펴봤고요. 3권은 또 이제 어떤 시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릴까요? 귀 쫑긋하시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역시 별님들의 별별 한국사!